주민들이 직접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사업, 이것을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마을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부평구에 있는 에코 공동작업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버려져 있던 낡은 현수막이 마술 같은 손놀림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합니다. 이곳은 인천의 대표적 마을 기업인 에코 공동작업장. 2009년 설립된 이 작업장에서는 각 동에서 수거되는 폐현수막을 이용해 장바구니와 마대 등의 생활용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거는 현수막으로 마대하고 장바구니를 생산하는데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그 기관 행사나 또 구행사에 기념품으로 많이 나가고요. 마대는 주로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마대로 활용을 되는데 부평구에 이제 22개 동에 나가고 있어요. 이 에코 공동작업장은 재봉과 재단 교육을 수료한 평균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돼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며 1년에 약 6만 개씩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장의 수익금 중 일부로 불우이웃들을 돕고 있어 이 같은 마을기업의 역할이 더욱 크게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